존경하는 120만 명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회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분, 상현 일상동을 지역으로 둔 국민의힘 김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지역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는 세계 각지의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머물며 지역 문화 유적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신앙 축제입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교황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위한 준비로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종교유산 관광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함과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러한 종교문화 사업을 이끌어갈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재되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 부서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유적관을 신설하여 지역문화유적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종교문화 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2024년 경기도는 종교협력관을 신설하여 종교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컨텐츠 발굴 계획을 밝혔으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는 이미 종교문화예술사업을 전담하는 종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청원풍리시는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적을 전담하는 문화유산과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김대건 신부의 생각터로 알려져 있는 당진시는 솔배 성지의 경우 2024년 생가보고를 시작으로 2014년 아시아 청년대회 개최지로 교황이 방문하였으며 이후에는 천주교 복합 예술공간 건립사업 130억을 포함한 약 200억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문화유적 가치 재발견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종교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17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방문 이후 솔매성지 관광객은 연간 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는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바티칸과 똑같은 김대관 신부 성상성 설치, 교황 방문 1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최대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사업을 2024년 미래발전 신규 시책사업에 포함시켰으며 올 3월에는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표하여 그동안의 노력을 매개로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당진시보다 더 풍부한 고중자료와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진밖이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5분짜리 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에 지난 5분짜리 발언 내용과 더불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문화유산 사업을 이끌어낼 책임부서 신설을 통한 첫째, 용인 교황 방문을 위한 TF팀 구성, 둘째, 천주교 수원교구와의 협의체 구성, 셋째,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넷째, 조례 재정비를 통한 종교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된 성공적 세계청년대회는 종교 행사를 넘어 용인시 관광기획의 지도를 바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인시가 종교문화의 대표적 명소를 넘어 세계적 명소화 사업에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